자, 아까 제가 우리 검침원이 왔다 가셨는데, 자, 검침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전기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농막은 농막이지만 농사용 전기를 신청 안 하고 주택용 전기를 신청했습니다. 주택용이, 전기세가 기본 전기료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지만, 사실 미미해요. 그리고 저희는 전신주 저쪽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78만 원 들었어요. 전기요금을 설치하는데. 주택용. 계량기 달고. 근데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 주택용과 농사용. 농사용은 알다시피 저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예, 전기를 신청할 때 이게 무조건 1인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좀 주말 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농사용 값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농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오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에 또 이렇게 상수도라든지 지하수, 그 다음 내부, 그 화장실, 그 다음 인덕션도 쓰고, 그 다음에 내부 전열,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열선. 전기, 네? 그 바닥을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 라지에이터도 쓰기도 하고 이런 전기료를 좀 씁니다. 근데 이제 농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저 같은 경우 이제 작업할 때는 예? 작업 도구, 뭐 충전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용접 같은 거할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없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전기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럼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이걸 또 가만히 보고 넘기시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은 왜 겨울에 농사도 안 짓는데 전기를 이게 많이 쓸까고 의심을 해서 자칫 벌금을 매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위약금인가? 벌금인가? 그래서 그 벌금이 만만치가 않대요. 걸리면은 하여간 아주 그냥 아작납니다. 뭐든지 법이라는 게 그래. 법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 저 사람도 그러고 다 아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안 통하는 게 법이에요. 해당 사항에 걸린 사람들만 아주 그냥 막말로 말해서 똥 대는 거예요. 예? 뭐, 다 불법 건물인데 왜 나만 뭐라 그래. 신고만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각이 된다. 그러면 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용으로 신고를 했고 주택용은 또 이게 건축 건물하고 이게 무관해 가지고 이게 농사용 이게 주택용으로 신고하면 이 사람이 여기 뭐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뭐 여기를 뭐 그냥 농사용으로 쓰는데 왜 주택용 이 연관성은 따지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이 안전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농막을 쳐놓고 농막을 상당히 크게 졌어요. 거기다가 농사용 전기를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찜찜해서 주택용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칫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쉽게 하자고 했던 거를 나중에 정말 큰돈 내가지고 낭패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농사용 전기보다는 주택용 전기를 하시라.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한해서 뭐 개중에는 또 주말 농장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냐. 제가 이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전기를 이 농막을 설치한 게 5월 달이었나? 4월 달? 4월 달에 갖다 놓고 전기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신청을 해놓은 지 거의 한 40여 일 만에 이게 전기를, 이 신청인 전기업자가 무지하게 바빴나 봐. 내 거를 까먹고 딴 데만 일을 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개인한테 했는데, 이거 개인 전기 신고와 그 설비 면허 가지신 분한테. 그래가지고 거의 50일 만에 이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7월 달부터 6월 15일에서 7월 15일부터 이렇게 전기료 납부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농막을 놓고 나서.
거의 농막 놓고 나서도 한동안, 뭐, 그전에는 이제 여름이 아니래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근데 그, 아, 6월달, 7월달 무지하게 덥긴 덥잖아요. 막 제가 막 칭얼칭얼거리면서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기를, 세를 제가 보면은, 7월부터 지금, 오늘, 1월 10일, 방금 전에 검침원이 전기 검침을 하고 가서, 한 오늘 기준까지 보면은,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2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가 27,000원. 그리고 여름에 좀 많이 나와서 17,000원 정도? 13,000원? 네, 그렇게. 근래 들어서 겨울이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왜냐면 라지에이터 돌리고, 수도하고 화장실 지키느라고, 작은, 예. 그래서 저는 전달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는 17,000원이 나왔고, 그리고 방금 전에 검침한테 물어보고 나서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사이는 그 27,000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전월 달보다는 10,000원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예, 뭐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0월 달에서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는 16,000원.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를 한번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주택용으로 잘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소형주택을 할 때도 이게 신고가 들어온 상태이 저기 주택용으로 신고가 된 거기 때문에 전기를 그대로 승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반이 상수도, 오수관, 전기까지 해서 이 만약에 여기다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기반은 세 가지가 다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시고 나면은 네, 농사용보다 주택용이 훨씬 더 이득이고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연통에 아주 연기가 자욱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불이 잘 붙었나? 아이, 뭐야! 안 붙고 그냥 연기만. 자, 요럴 때는 불난집에 부채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만간 봄에 농막을 많이 놓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나중에 두번돈안 들어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네,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다시 더큰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그래서 고체 연료를 그걸 좀 사다가 꼭 비싸봐야 15,000원이고 싸봐야 10,000원인데 그걸 한 깡통 사다가 이렇게 앞으로 불 피우는 일이 번거롭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전기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실제 사용자인 제 자신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참새들이 저기 이렇게 지금 섭이라고 해서 섭 요런 사이사이에서 지금 잘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새금으로 좀 쳐고 새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새들을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 앞에 이런 거 요걸 이제 섭이라 숲이라 가짜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다 그물을 쳐요. 아 아니지 이렇게 가짜 숲을 뒤에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앞에다 그물을 칩니다. 그럼 새들이 이렇게 가짜 숲에 앉으려고 하다가 가짜 나무 막 꽂아놓고 이렇게 그쪽 뒤로 앉으려고 하다가 그물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참 그런 풍경들이 저희는 시골에서 많았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주 황당한 것들이 많이 걸려요. 까치도 걸리고, 네? 까치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새장사한테 사가지고 가면 사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유 이제 불이 붙었네. 야 이씨. 아
진짜 오래 걸린다. 거의 뭐 30만에 30분 만에 불을 붙인 것 같아 느낌.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제가 뭐 전기라고 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전기 하나만 해도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농사용보다는 주택용을 설치하셔가지고 마음껏 전기 쓰고 전기세 내고 내봐야 뭐 얼마나 안 내요. 진짜 3만원은 안 넘네요. 그래도 제가 온풍기도 쓰고 인덕션도 쓰고 요리도 하고 여기서 라지에이터는 맨날 틀어놓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했는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깥에 열선도 감고 항상 꽂아놓고 이렇게 또 생활했는데. 그리고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하나의 이제 데이터인데, 이 동파방지함 안에다가 열선을 감아놔서 이렇게 제가 열선을 꽂았는데, 이번에는 어저께는 오늘 엄청 추운 날인데 요거 하나만 꽂아놨어요, 열선을.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농막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농막에서 이렇게 열선을 깔아주잖아요, 이런 거. 이건 안 꽂아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농막이라는 거를 현장에서,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처한 그 지역의 현장하고 현실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감아놓기도 했는데, 감아놔도 안 돼. 근데 얘는 날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은 뚫리더라고. 근데 화장실 실내는 그냥 이 작은 라지에이터 하나, 요거만 켜놓으면, 이거 정말 조그만 코딱지. 야, 정말 작지 않나요? 요거 하나가 다 커버하는 거야. 여기 배관이며 화장실 안에 이게 물 얼지 않게 하는 거면, 샤워기며, 그 다음에 이게 온수기로 올라가는, 이거 안 켜놓고 저거 하면은 목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 큰 볼일도 뭐 똥도 못 넣어. 자, 어쨌든 네. 제가 여기서 쓰는 거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온풍기, 뭐 라지에이터, 뭐 세탁기 이런 거 다 있지만 다 쓰긴 써요. 싱크대도. 근데 싱크대 이런 날은 쓸 수가 없는 게 지금 얼었어요. 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좋은 농막을 쓰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바에 소형 주택을 짓습니다. 나중에 계획은 뭐냐? 요 농막은 또 세컨 하우스로 소형 주택 작은 걸 짓게 되면은 손님 접대용으로 딱 요거를 또 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아주 문제 없이 나중에 농막도 있고 또 소형 주택도 있고. 네. 언제 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값어치가 있는 저만의 재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전기를 마음껏 쓰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네, 농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절주절 빠른 말로 여러분들 앞에 농사용 전기와 그 주택용 전기의 차이점과 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말 농장 꿈꾸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미리 계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뭐든지 전기 설치비면 모든 게 다 인건비, 자재비 다 오르잖아요. 어떻게 매년마다 올라?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근데 그게 매년마다 오르는지, 땅값, 집값도 오릅니다. 다, 결국은. 물론 이제 막 요즘에 뭐 인구 절벽이 돼서 지방이나 아주 그런 데는 빈집도 많고 하지만, 근데 막상 빈집이 있으면 뭐야, 내놓질 않아서 팔리지가 않는데. 그리고 내놓질 않아. 자녀 세대들이 그거를 부모님이 물려준 거라든지 상속이 된 거면 내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저같이 이렇게 농막 생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꿈이잖아요. 근데 뭐 당장에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로막히니, 저도 막 그거 심정을 알아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출은 요즘 금리가 올라서 뭐 마음 놓고 받기나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계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절주절 토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